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딸들과 함께 새를 만나고 그림을 그리는 82살 맹선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새들이 많아요. 참 귀엽죠? 여러분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겨운에 움츠리고 있던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 아파트에도 활기찬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과 먹이 주게? 네, 사과. 먹기 쉬우라고. 이 껍질 있으면 팔려면 힘들잖아. 이게 파는 건 쉽잖아. 먹기 좋게 해놨으니까 아이고 웬 떡이냐고 여기부터 파. 집밥 그리와서 먹어라. 여기는 참새 먹으라고 쌀 주고, 여기는 맥비둘기 먹으라고 해바라기 써주고, 물은 서로 와서 목마를 때 먹고요. 물을 그렇게 좋아해. 물이 주위에 없잖아요. 아침마다 정성껏 새들의 식탁을 차리는 맹순 씨. 야, 환상이네. 나도 아직 아침 안 먹었는데. 우리 밥보다 새들의 밥상이 먼저. 실은 아침에 우리보다 얘들은 먼저 줘야 아침에 와서 있으니까. 막 자고 있나 하면 먼저 와서 짹짹짹짹 하니까 먼저 주고 먹어. 맵비들기 왔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지요. 고층이라 한 번에 날아오르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안녕. 이쁘다 진짜. 깃털 하나하나도 다 예뻐. 천천히 많이 먹어. 겁내지 말고 안 쫓아낼게. 많이 먹어라. 집밥꿀 났어. 집밥꿀이. 아, 집밥꿀이 다음 손님들은 뒤에서 점잖게 순서를 기다리는군요. 문전성시의 비결은 아무래도 주인의 정성이겠죠. 밥 주고 물 주고 하니까 내 식구나 다름없잖아요. 하다 보면 게 사랑스러워지지. 내가 이제 같이 애 키우듯이 키운 것 같았어요. 생각은. 새들을 건사하면서부터 맹순 씨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맹순 씨네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 주민입니다. 그걸 잘 모르고 살았지요. 아유, 참새 소리 좋다. 쟤 우리 집에 오는 애일 수도 있어. 우리 여기 있는 거 우리 집이 당연히 오지. 당연히 와. 우리 이 아파트에 내가 먹고 살린 건데.
엄마가 먹여 살렸어? 그렇지, 겨울에 잘 먹고 살았어. 아파트에서 보이는 새들이 이젠 우리 집 애들 같답니다. 뭘 하는지 자꾸 지켜보게 된다는군요. 어, 방울새 소리다. 어, 저기 있네, 엄마. 저기 방울새. 어, 저 나무에 점처럼 하나가 있잖아. 소리만 듣고도 용케 방울새를 찾아내는 임자 씨. 저기 있는 거 보이네, 그래도. 어, 참새는 그대로 앉아 있고 저기 하늘 날아가는 새는 누군가? 새를 유난히 좋아하는 딸 때문에 맹순 씨도 새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무슨 새를 보러 다니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다녀보니까는 아주 뭐 새가 많으니까 재밌어. 엄마 뭐해? 애기 입에다가 넣어준 게 그게 너무 귀여워. 들깨를 까서 먹여요. 그냥 안 먹이고 입으로 까서 새끼한테다 먹여줘. 각자 다 애 새끼 낳아서 키우려면 그 노력이 진짜 신기해. 아유, 지도 먹고 싶을 텐데. 오얏나 찾아 먹으려면 땅을 파고 나무를 파고 해서 먹는데 와서 먹기만 한다면 평생도록 죽고야. 내가 창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새 모이는 죽고야. 나의 친구야. 쉼 없이 계절이 깊어갑니다. 집 짓는 거 보면 집 짓는 건 대단해. 저렇게 크게 물어봐가 지었으니. 새 짐승도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죠. 80인생 살아보니 남는 건 철양암뿐이라던 맹순 씨가 달라졌습니다.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여기도 있고. 아주 오늘은 봄날은 그래 더 기분이 좋네. 날씨가 좋아서. 아유, 이런 거 보려고 농사 지은 거예요. 새싹 나온 거 보려고. 네, 농부 마음은 이렇게도 똑같을까요? 잘 나왔죠. 기분이 이상 터지고 들어가 있어. 너무 좋아. 이 집이 덮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난 거예요. 그러면 물이 차서 안 나섰던데. 건강은 몸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고 행복은 마음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죠. 텃밭은 두 가지를 다 주었습니다. 이거는 쌈 종류예요. 쌈 싸서 고기 있으면 고기하고 곁들여서. 딸들이랑 이제 아들 며느리 오면 또 같이 먹고. 5남매를 키우기 위해선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순천, 전라도 순천. 나 40 되던 해에 5남매를 데리고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그게 항상 걸려요. 날 버스 태워 보내놓고 땅을 치고 울고 한 건 그것이 나 눈에 지금도 선해요. 나 올라올 때 서운해서. 그때 촌에서는 수원이란 아주 먼 데잖아요. 딸을 보내놓고 땅을 치고 우는 걸 보고 내가 떠나면 크게 세 방도 목에 매요. 우리 엄마 생각이 지금도 나요. 돌아가셨지만 너무 그립고 생각이 나.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지금 내가 자식을 떼보내면 섭섭했을까 싶었는데 그런 게 더 엄마 생각이 더 나더라고. 그리움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텃밭에서 맹순 씨의 82번째 봄이 흘러갑니다. 직밥거리 왔지? 고마운 친구야. 잘 먹고 잘 살거라. 부디 나처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보자꾸나. 다정한 맹순 씨는 자꾸만 새들에게 정이 갑니다. 바느질할 때 같으면 꼴매 있으면 좋겠다. 니는 누구냐? 골무세요. 예쁘다. 누구냐? 골무했으면 좋겠다. 골미세라. 골무세요. 골무세. 엄마는 무슨 새가 제일 좋아요? 글쎄. 처음에 맷비둘기 왔을 때는 엄청 이뻤는데. 제일 처음 봐서 맷비둘기가 그래도 정이 가는구만. 홀홀 날아다니는 게. 나도 좀 힘이 있어서 좀 저렇게 잘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새처럼. 지금이야 뭐 완전히 그냥 새 됐지. 날아다니는 새가 됐지. 완전히 날아다니는 기분이지.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는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 이제 새들이 한 몫을 톡톡히 했답니다. 일단은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 사람은 아니지만 챙겨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거. 아침에 되면은 밥 줘야 되고 뭐 물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활기차지는 거는 없잖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생각하면 또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겨울에 추울 때는 문 열면 가슴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너무 추워. 그래도 먼저 챙겨주고 나는 맞아. 밥 먹었잖아.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거나 뭐 고양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귀찮은지도 모르고 진짜 너무 좋았어. 맹순 씨가 만난 새들은 어쩌면 행복이란 이름의 파랑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저수지의 새들도 여유롭게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죠? 이맘때 한창 육아에 전념하는 새들이 있어 살짝 보러 나왔다는군요. 80대 엄마와 50대 딸이 같이 통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굉장히 재미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엎어놓는 훌렁병아리를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엄마와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료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관계로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새끼 업고 있어. 지금 가까이 좀.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이 왼쪽으로 갈색 머리 그 숫사이가 있어? 있어 있어 쌍안경을 보면 보여 생긴 거 그냥은 안 보이는데 새끼들이 지금 맙대로 도는구만 참 귀엽지요 어미가 얼마나 잘 돌봤으면 새끼들이 이렇게 씩씩할까요 진짜 요리 올라올 것 같아 올라올 것 같아 돌아가네 아이고 이뻐 새끼들은 다 이뻐 저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옆에서 딱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야 그러겠지 그러겠지 엄마는 지키고 있잖아 저놈은 또 누구야 저기 저기 있는 건 뿔룸병아리 와 온다 이제 먹이는 거야 저 먹이를 갖다 주는 애가 엄마. 예, 업고 있는 애가 아빠. 아빠 업고 있어? 어, 아빠가 조금 더 등치가 있으니까. 힘이 세잖아. 어. 아유, 신기해. 아유, 신기해. 새끼들을 업어서 애지중지 키우는 모습에 숙연해집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업고 있을까? 그러게 저것들 보니까는 힘들어 보이네. 물 속에 들어가서 잡아다가 새끼도 먹여야 되지. 남편도 먹여야 되지. 나도 먹어야 되지. 나도 먹고 싶은데 또 새끼들 먹이려고 한 마리 두 마리. 맞아. 진짜 나도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준 거 보면 엄마는 엄마야. 살이 쪽 빠져. 지금 이렇게 키울 때. 옛날에 엄마 이렇게 통통했는데 새끼 키우면서 살 다 빠졌잖아. 애 다섯 남서 다 빠져버렸지. 깨짝 말랐어. 그 사진 봐봐. 20살 새색시 맹순 씨도 5남매를 업어 키우느라 한 평생이 짧았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 잘 커져서 이뻐. 네. 네. 잘 커져서 우리 엄마도 이뻐. 이제 잘 큽시다. 이제 나도 이제 잘. 이제 엄마가 큰 차례네. 잘 늙어야지 이제 안 아프고. 늙어야지. 우리 딸들 고생 안 시키게. 우리 맹순 어린이. 유치원생에서 이제 어린이가 되었어. 나 진짜 유치원부터 시작했어. 나이 먹어갖고. 나 걸면서부터 육천생이라 그랬어, 내가. 새들의 노래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어느 봄날. 자매가 오늘을 위해 며칠을 꼬박 매달렸습니다. 난 초창기 그림은 이거는 너무 예뻐. 이게 되게 막 그 호기심 어리게 그리고 우리도 되게 신났었잖아. 그거를 아마 표현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 제일 예쁜 것 같아. 2020년 그림들이.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까? 소중한 기억들이 새들을 따라왔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맹순 씨 그림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물어보면 맹순 씨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왔어요. 수고했어요. 오늘 딱지요. 수고했어요. 설치하느라고 수고했어. 설치하느라고 수고했어. 귀엽다. 너무 좋네요. 세상에 예쁘 보이네 나도. 누가 그리셨어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쁘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 먹이들 와서 막 먹이 새끼들한테 먹여주는 장면. 두 근 반, 세 근 반. 왠지 좋기도 하고 공연이 부끄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콩새는 너무 귀여워서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에 맴돌아요. 돌고 있어요. 제 머릿속 나라를. 나는 그것도 막 애를 쓰고 막 배우, 나 마음상 배워가면서 그린데 얘들은 그냥 금방 척척하잖아요. 겁 없어요.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난 거야, 갑자기? 진짜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나? 이거 기저귀예요. 기저귀? 네. 기저귀가 무슨 뜻이야? 애기들이 차는 거. 근데 새로 찼어? 네. 왜 찼어? 얘 두 살밖에 안 됐어요. 두 달밖에 안 됐어. 기저귀를 찼대. 아유, 고마워. 예쁘게 그려줘서. 행복을 물어다 주고 뽀로로 날아가 버린 새들 같지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림 최고예요. 가윤아. 하트가 다섯, 여섯, 일곱 개. 아이고 예뻐라. 맹순 씨가 맹순이라는 이름을 너무 창피했어요. 아, 맹순이라는 이름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꾸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싶다. 그렇게 불러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세상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다 읽어보긴 무한하죠. 함께 고생했던 남편 먼저 떠나고 금지 오겹으로 키운 자식들도 곁을 떠나니 남은 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쁜 친구가 생겼죠. 찾아와 기운나게 해주고 돌아서면 보고 싶고 이보다 더 고마운 친구가 또 있을까요? 힘든 시간 새를 만나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새들이 얼마나 예쁜지 사람들이 알면 참 좋겠어요. 이봄 맹순 씨처럼 행복해져야겠습니다.